오늘 드디어 저희가 특집 방송 그동안 얘기했던 오늘 공개하는 무언가를 공개하는 날인데 공개하기에 앞서 이렇게 또 같이 하시는 두 분이 오늘 있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이미 이 두 분과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건 수면 방송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강훈 전사님, 김하은 자매님 두 하강곡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강이에요. 네. 아 근데 신기하다. 아니 왜 조명도 이강훈은 어둡고 김하은만 밝은 거야 저거. 뭐 아니 제작진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아니 왜 화면에서 이강훈은 어둡게 처리가 되고 이제는 익숙합니다. 네. 뭐. 아니 그 밝아지나? 여기 와야 밝아져요. 이쪽으로 네. 들어와야 밝아진 건데 그 조명 좀 이렇게 할게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강입니다. 하강 곡선입니다. 네. 자 우리 하은 자매님은 네.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또 나오셨는데 네. 지금 진짜 지금 진짜 피곤하시죠? 아니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게 앞에 건반이 없고 건반이 없네.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되게 어색해서 네. 마음이 좀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어색하긴 하고 건반이 없으니까 편하구나. 네, 조금 건반 공포증 좋네요. 있다고. 그리고 건반 공포증 네. 있어가지고 막 건반만 보면 건반하고 너 왜 이래니 왜 이래니 그러면서 건반을 때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강훈 전생 오늘부터 우리가 예. 특집 방송을 한다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너무 기다렸어요. 네네. 저도 네. 오랫동안 네. 기다려왔어 네. 이거 네. 찾아가는 번뜩톡. 찾아가는 번뜩톡. 네. 하은 자매님. 네.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정직하게. 네. 어땠어요? 진짜 갔다 오니까. 빨리 공개하고 싶었어요. 아, 빨리. 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기엔 주인공은 많이 안 기다렸는데 우리 셋만 계속 기다려. 우리 셋만 곧 공개합니다. 곧 공개합니다. 그 부담을 제가 다 안았어요. 그죠. 맞아, 맞아. 빨리란 말이 되게 네, 심장을 조여오고. 네. 그래서 네. 이강훈 전사님이 영상 편집한 첫 마디에 내가 다 하는 거네. 내가 찍고 내가 말하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다 하는 거네. 네. 근데 결론은 전 사실은 이제 하은 자매가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럼요. 다 같이 제가요? 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만난 찾아가는 번개탄의 특별한 토크. 그동안은 사실은 번개탄에서 모셔 가지고 스튜디오에서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 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 번개탄의 최고 미남 미녀 사역자를 보내는 거죠. 인정. 아, 뭐 없잖아 누가 없으니까. 전 안 인정 이제 안 했어요. 박유현 목사님 있는데도 인정인 거예요? 아, 여기 안 계시니죠? 아,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미남 미녀 우리 번개탄 최고 리포터 두 사역자를 아이, 보내서 감사해요. 그분을 만나고 왔어요. 네. 자 우리 이강훈 전사님이 예. 한번 오늘 나오시는 분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소개를 좀. 예. 그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커피 정말 좋아하고. 뭐 제가 얼마 전부터 커피 콩을 갈고 네. 드립 커피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관심이 있었고 이 커피가 지금 우리의 삶에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이 가까이 있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마치 교회와 같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장로님을 뵙고 왔습니다. 커피로 복음을 전하는 예. 교회와 같은 카페 안에 있는 네. 장로님. 아, 와 정리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오, 너무 장로님. 멋있어요. 네. 성도들이 손님들이 가끔 목사님인 줄 알고 오해하시는 장로님. 아. 이렇게. 김하은 자매님. 네. 여기서 살짝 부연 설명을 떠나서 아, 할 거 거기 없는데? 갔다 온 소감 어떠셨어요? 자 살짝으로 한번 진짜 카페 나인 갔다 왔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커피를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커피가 정말 맛있었고요. 괜찮아요. 일단 좀 스튜디오를 벗어난 첫 촬영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새로운 저의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좀 좋았고 그리고 만나고 왔을 때 여운이 진짜 길었어요. 그날 불러드렸던 찬양도 그렇고 고백하시고 인터뷰 하시는 것도 되게 여운이 길어서 얼른 스튜디오에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주러 우리 제작진들이 갔는데 네, 너무 우리 왕창 은혜를 받고 정말 그랬었어요. 아, 네. 그분 자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번개탄 방송 8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우리 카페나인의 우리 유정모 장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유정모 바리스타 장로입니다. 아,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부담 천배입니다. 네. 아, 이게 또 방송이 네. 첫 방
편집 그 새로운 프로그램 첫 방송인데 네. 제가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오면서 아니 오면서도 아니죠 아까 이광훈 전도사님이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아, 노래하셨는데 네. 저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찬송이 생각이 제가 너무 세속적이었네요 그래갖고 아, 찬양을 생각하시는 네, 장로님 너무 아 진짜 진짜 부담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갖고 왔지만 사실 장로님과 번개탄은 네. 아주 오래된 만남이죠. 저희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라디오 번개탄서부터 아~ 사실 저희가 라디오 번개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또 매일마다 방송할 때 네. 저희들에게 첫 번째 선물 협찬을 해주셨다. 카페나 그래서 장로님 그때 번개탄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장로님이? 이제 CTS 저희 네. 그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장종택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 그렇죠. 장종택 전도사님을 통해서 네, 이렇게 알게 됐죠. 네.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저희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장로님의 머릿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뭐 이 정도.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번개탄은 뭐 알려지도 않고 누가 알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네. 진짜 매번마다 저희에게 계속 사랑의 커피를 그때부터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네. 그러고 있던 찰나에 또 우리 번개탄의 특별한 방송을 만들 때 1호 출연자로 저희가 네. 강력 추천했습니다. 자, 장로님을 겸 우리가 둘이 소개를 좀 했는데요. 조금만 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평신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또 제 사업장, 제가 일하는 곳은 사업장이 아니고 이제 사역지로 커피 제 도구가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이들에게 커피를 좋아하시고 또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제 늘 고민만 하는데 이제 고민이 어느덧 이제 10년을 넘어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되도록이면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개탄도 만나게 되고 많은 사역자분들도 알게 되고 제가 주제넘게 또 이 귀한 자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부탁하면 본인이 아무리 잘 소개를 해도 현장감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 보자. 이거를 한 건데 뭐 다 뒤로 하고 빨리 봅시다. 한번 현장 거 현장 거 한번 봅시다. 진짜 우리 불 꺼주면 안 돼? 진짜 현장 거 불 꺼보면 안 되나?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서 네. 한번 카페 나인 과연 어떤 공간이었는지 네. 또 우리 장로님이 하는 사역은 도대체 어떤 사역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저희가 보고 네.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자 우리 장로님과 함께했던 카페나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정말 촬영하고 편집하고 함께하느라 고생한 우리 스태프들 생각하면서 응원으로 함께 방송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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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네, 오늘 찍을 촬영 장비입니다. 아, 제가 이걸 찍는 거예요? 네. 내가? 네. 찍고 인터뷰하시고. 인터뷰도 하고 찍고, 내가 찍고 네. 나오고 출연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다 하는 방송이네요. 네. 너무 좋은 방송이죠. 사실은 앞으로 방송은 절대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부터 마이크 찰까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야, 이거 포카드도 있고 되게 멋있다. 우리 번개탄 방송 8년 만에 알겠습니다. 처음 만들어본 큐카드 한 장에 한 번도 만들지 않았었는데 와 이거 봐요 진짜 정말 강훈 1 나를 가두겠다는 거야 나를 여기 이걸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나는 마음껏 해보겠다 왜냐 다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찍고 내가 인터뷰하고 한 장에 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번개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네, 아 이거 아, 내가 다 해야 된대. 감사합니다. 자매 것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맞나? 너무 자연스럽게 감사해요. 마이크 차시고. 네. 이거 봐. 작가님도 있어요, 우리. 작가님도 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근데 대본이랑 작가님이랑 PD님이 계시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또 다 해야 돼요. 내가 찍고 인터뷰하고 가장 좋은 번개탄스러운 오늘 우리가 번개탄스러운 게 오늘 이걸로 하는 우리가 사람이 다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아멘. 네. 혹시 듣고 오셨어요? 제가 들은 거는 남양주에 네. 있는 참 맛있게 커피를 하는 그런 카페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귀한 장로님이 계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알고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분이 바리스타인데 이제 바리스타 이 커피로 하나님을 전하는 아 커피로 하나님을 전하시는 네. 분이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의미이지 않을까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성함이 유정무 알고 있는 분 네, 유정무 나 실수할 뻔했어. 아 그래요? 네, 모르고 그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 잘못 받았어. 네. 유성무 장로님 요것만 기억하면 유정무 아니었어요? 유정무예요? 유정무 잘못된 거예요? 네. 유성무로 돼 있어. 네, 다 찍고 있어요 지금. 알고 나 다 찍었어요 지금. 유정무 장로님으로 알고 있어요. 와, 큰일 날 뻔했네. 가서 유성무 장로님 커피도 이미 주셨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유정무 장로님. 네, 알겠습니다. 바리스타 유정무 장로님. 하여튼 뭐 기대가 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진짜 장로님 너무 멋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님들이 많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봉개탄 TV에서 나왔고요. 네. 네. 여기는 김하은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시간이 괜찮으셨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보셨나요? TV로? 네, 김하은 자매님은 항상 번개탄 TV에서 역시 좋아하시는 대표 날 방송하는데 굳이 딱 찍어서 김하은 자매님은 항상 번개탄은 김하은이고. 네. 저희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네. 앉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네. 곳곳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커피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네. 몇 잔 드세요 하루에?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한 잔은 마시지 않나 싶어요. 하루에 한 잔? 네. 저는 한 네 잔 정도는 하루에 먹는 거예요. 네 잔? 네. 정말 많이 드시네요? 놀라요? 저 진짜 많이 드시네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 하루에 네 잔 먹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빈속이 아니라면. 빈속이 아니라면? 아, 저는 사실 아침을 시작하면서부터 먹거든요. 저도요. 네. 공복에 마시는 그 공복이 안 좋은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아,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 카페인이라고 하는 게 좀 안 네.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를 많이 먹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커피를 좀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공복에는 드시면 안 좋고 아, 공복에 꼭 드셔야 된다면은 마일드한 모닝와이드 많이 섞어서 드시는 방법 아니면 우유를 첨가한 라떼 같은 거로 드시는 방법. 일단 이 커피 성분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탄닌이요? 네. 처음 들어보네요. 그게 뭐 그 감이라든가 네. 뭐 이런 떫은 맛, 아, 떫은 맛. 네. 네. 그런 성분인데 그게 위 점막을 자극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따가 이제 건강한 커피 물어보셨으니까 이 커피도 추출을 하면은 탄닌의 성분이 나오는데 그걸 저탄닌으로 만들어서 마시는 방법이 있죠. 아. 그리고 카페인 같은 거는 디카페인 커피라는 게 있고 네. 카페인 성분을 다 빼버린 거. 아. 그러면은 카페인은 뭐 몸에 나쁘다기보다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는 뭐 척하고 있는 잠잠을 못 이룬다든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알아들었는 척을 하고 있는 시험인데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고개 끄덕끄덕 뒷모습만 봐도 우리 하은자매죠. 움직이지 않는 너무 안 좋거든요. 오히려 아메리카노 정도는 그래도 각성 효과를 이루면서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죠 친구들에게. 아. 그러니까 알고 마시자. 알고 마시자. 뭐든지. 하여튼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항상 이것 때문에. 우리야 뭐 저는 알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줄 때 마시자. 사줄 때 주면 마신다. 네. 사줄 때 마시자. 쿠폰 올 때 마시자. 약간 크리스천의 지저분해져죠. 어떤... 아니요. 아니요. 모범적인 되게. 네. 저는 이제 카페를 시작한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생전 안 해봤던 커피를 접하게 되고 이 카페까지 하게 됐는데 그 구자옥 목사님이라는 찬양 가수 목사님의 그 물 한 잔이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사 중에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님을 위해 마시고 신참 나올 때 주님을 위해 많이 불러줬었거든요. 무장을 걸어도 주를 위해 걸으며 단 한 번의 숨도 주님을 위해 쉬고 싶소라는 후렴 가사가 있잖아요. 너무 이 마음을 울린 거예요. 야 진짜 한숨도 주님을 위해서 꼴가닥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 그래서 제가 커피를 하면서 야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님을 위해 마시는데 이 비싼 커피를 마시는데 마시고 내리는데 이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일명 이제 성교 카페를 이건 전생에 음악 만들 때 한 집을 음악을 잘 만들어야 돼. 물 한 잔 그 곡으로 장로님의 진로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여기 오는 고객들은 이건 전생에도 음악 만들 때 김하은 커피 바리스타 물 한 잔 물 두 잔 라는 그런 밥 한 공기 이제 영적 무장을 하고 이제 하게 된 거고 이제 10년을 넘어갔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좀 지저분한데 뭐 저희는 거의 단골 손님이고 찬양한 곡으로 바뀔 수 있는 늘 찬양만 나오고 이러는 거에 손님들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알고 오시겠네요 이 정도면. 아니 모르고 와도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이제 술찬 손님들은 다행히 이렇게 싸움이라기보다는 나도 옛날에 다녔어 근데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도 이제 그 술김에 저한테 이렇게 풀기도 하고 왕년에 다 성가대 했었다고 어제가 정말 정연부 임원이었었어요 재밌는 사건인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내 팀에 그 청소년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이 와서 그게 감사하죠 술 먹으러 안 가고요 커피 마시러 딱 화가 나갖고 자녀 때문에 아이스 커피를 드시러 이제 오셨어요 두 분은 다 물어보니까 중2 엄마들이야 그 무섭다는 중2 엄마고 요즘에 그 휴대폰 추적장치 하잖아요 한 해 한 달은 그걸 해놨는데 얘가 그거를 편법을 썼대 이걸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들으면 안 되나 공폰으로 그거를 설정해놓고 막 그랬는데 그걸 엄마한테 어제 걸린 거예요 엄마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그거에 너무 믿었던 딸에게 너무 충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큰 벤티라떼를 벤티 사이즈를 드시면서 한참 있다 가시고 또 한 엄마도 그냥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러고 하시는데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런 팀이 네 팀이나 왔어요. 신기하네요. 아 여기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겠고 진짜 약간 목회나 교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뭐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카페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이면 아마 거기까지는 안 오실 거예요. 조금 별을 좀 같은 수 있을 같은 평신도고 이제 장로고 그냥 동네에 흔히 보는 그냥 바리스타 아저씨니까 이제 큰 부담 없이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서 맞죠. 목회자가 저걸 하게 되면 좀 바로 이렇게 회개시킬 수 있고 부모님들의 문제를 바로 바꿀 수 있는 아 1편 야 박수 한번 쳐야겠네 진짜 편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했다 좋네요 진짜 뿌듯하네 뿌듯해 이렇게 진짜. 보니까 또 더 좋네요 왜냐면 여기서 그 내용 우리가 물어볼 때 들으면 실감이 좀 안 나는데 그 카페 현장을 좀 보면서 하니까 또 보니까 저도 같이 했지만 질문거리가 막 생기네요 이게 그러네. 보니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장로님 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편견으로는 교회 카페 안 오려고 하지 않나? 뭐 왜냐면 편하게 놀러 왔는데 막 예수님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성경 구절 막 떠 있고 하면 교회를 들어가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으니까 선입관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안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카페는 대부분 이제 성도들의 교제 장소로 주로 이용이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 옆에 연동교회 같은데 이런 데야 뭐 이제 도심이니까 뭐 크게 그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외부인들의 어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교제 장소 성도들의 그리고 어떤 전도 목적의 장소를 이제 활용하고 있어서 크게 이제 외부 일반 손님들의 그 접촉점에 대한 큰 고민은 그리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포함은 되는데 이제 일반 로드샵에서 진짜 일반 카페들과 같이 겨루면서 하는 그런 카페 교회. 네, 진짜. 네. 네. 주일날은 이제 문 닫고 이제 십자가 걸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꽤 돼요. 그런 교회들이 꽤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는 나름대로 그 목회 전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셔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예전에 그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에 보면은 네, 맞아요. 거기도 계시잖아요. 네, 거의 뭐 3분의 2가 이야기가 카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게 그 카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숫자보다도 많아지고 교회 숫자보다도 많아진다는 게 카페인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생존에서 살아남아야죠. 또 카페 교회를 하셨으니까 또 나름 부흥의 그런 전도에 있어야 되고 이런 좀 그 메커니즘을 잘 살리셔야 되죠. 지금 댓글창에도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카페 교회 우리 0710 남영근 목사님이 카페 교회 하고 있거든요. 설교 들어봤습니다. 설교도 엄청 좋고 하는데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페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저 목사님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완전 어렵습니다. 저희 사실 그 남영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저희 제자였거든요. 그때 아마 저하고 우리 아내를 속을 썩여서 지금 조금 고생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 올리고 있는데 웃자고 한 얘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살짝 웃자고 한 얘기인데 거기서 아니 우리가 웃을 수가 없는 이유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나중에 고생하나? 잘하고 있나를 막 아, 지금 고생하는데 나 또 고생해야 돼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착했어야지 고등학교 때 그때 착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지금보다 한 100배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그 이렇게 사역하시는 특히 이제 같은 업종에 계신 그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위로와 도전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필드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언어가 다 통하고 다 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재난 지원금도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많이 이제 지치시고 이제 이걸 내려놔야 되나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게 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힘든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죠. 것도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더 분명히 커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카페 교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카페 교회 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전 그 얘기는 우리 이강훈 김하은 사역자가 진심으로 잘 들어야 되는 외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두 분도 뭐 하루하루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칠 수 있잖아요. 잠깐 질문할게요. 강훈 씨하고 하은 씨는 카페 가면 무조건 먹는 거 있어요? 어느 카페를 가든지 딱 대놓고 먹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는 바닐라 라떼. 저는 이제 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바닐라 라떼거든요. 강훈 씨는 어떤 거? 무조건 먹는 거. 저는 드립 커피를 하는 곳이면 꼭 드립 커피를 먹고 드립이 아니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고 얼죽아. 겨울에 정말 추우면 따뜻한 거 먹고. 그러니까 얼죽하고 드립을 하면 드립을 먹는다. 저는 우유가 들어가면 이게 좀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떼나 이런 건 잘 못 먹고 와, 우리 아는 분들은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데 남들이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게요. 저가 마음이 넓은가 봐요. 제가 마음을 하은 씨 하은 씨는 카페 가면 매번 시키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은 씨는 뭐 저는 무조건 카페 가면 먹는 1번으로 생각나는 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인 것 같고 뜨아 네 아니 뭐 날이 더울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죠. 어쨌든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커피가 아닌 종류도 잘 먹어요. 네 차 종류 같은.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 드립 커피 먹는대잖아요. 네. 진짜 커피 맛을 알아? 아, 진짜로 나는요 이거 장로님 커피가 진짜 맛이 다 달라요. 네. 하은 씨는 커피 맛 다르던데요.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커피 이거 맛있 먹다 이거 맛있는데 이런 거 알아요? 아니 여기가 더 맛있다 저게 더 맛있다 그런 건 모르지만 맛이 다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강릉에 카페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혼났어요.
카페 가서 혼난 건 그거 처음이었어요. 왜? 카페를 가서 저는 늘 하던 대로 바닐라 라떼를 주세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안 팔아요. 어? 저희는 그런 거 안 팔아요. 그 커피만 판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설탕 주세요. 무조건 달아야 되는구나. 그분이 저를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벌레 보듯이 쳐다보면서 무슨 커피를... 설탕을 왜 넣냐고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맛있는 커피는 설탕 들어간 달달한 커피거든요. 아닌데. 아닌데 커피가 사람의 기호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목사님 혼냈을까 막 화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다른데 거기는 아닌데. 거기 안 가야겠다 이제. 진짜로 그 카페는 커피 무조건 맛, 남양주로. 커피 맛이 정말 다르고 맛있는 커피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강훈 전도사님이나 김하원 재미님이 드시는 커피는 네. 이제 주로 블랙이잖아요. 네. 근데 그 블랙이 보편적으로 쓰다라는 이제 잘못된 편견들을 그치. 갖고 있어요. 블랙 커피 쓰죠. 일단 네. 육안상으로 싸 보여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먹나? 색깔이 껌에, 껌에. 사약같이 생겼고. 그래서 고종 시대 때 이 커피 이름을 네. 양탕국이라고 했죠. 양탕국. 양탕국. 네. 어. 우리나라 커피 이름이 양탕국이에요. 그렇게 불렀고 그것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맛의 차이가 품종에 따라 다른데 단맛의 커피가 있고 신맛의 커피가 있고 쓴맛의 커피가 있고 진짜 네. 그렇대요. 단맛, 그러니까 신맛, 쓴맛 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것과 장정택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과 박여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과 똑같은 본문인데 네. 맛의 차이가 있다. 당연히 신선하다. 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선하다. 목사님마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각각의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근데 맛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네. 제가 같이 다니는 우리 강원식 간사님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한번 커피숍에서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왜? 커피를 시켜서 먹는데 조용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인상을 쓰는 거야. 네. 내가 왜? 아, 밥 먹을 때 인상 쓸 때 있잖아요. 네, 맛 없을 때. 맛이 없거나 그럴 때. 커피를 딱 먹고 아, 인상 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커피가 쉬었다는 거야. 커피가 쉬었다고요? 상했대. 상했대. 커피가 상했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먹어보래. 근데 저는 바닐라 라떼니까 바닐라 라떼 달달 맛있네. 그래서 원식 가서 커피를 살짝 먹는데 약간 쉰 맛이 나더라고. 아, 커피 쉬었네. 음식 상한 거지. 그래서 아 이거 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원식 간사가 아 이거 말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문화인이잖아. 이걸 갖고 말하면 또 알바생이나 이 사람들이 또 고생을 하니까 아 참자.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쉰 커피 줬다고 우리들이 진짜 몇날 며칠 화를 냈거든. 산미 있는 커피를 드셨던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커피는 쉰 맛이 날수록 그것도 맛있는 커피라고. 아니요. 신이 아니고 신. 신. 아 신. 예. 신. 신. 신이야. 신은 나이 신살할 때 신. 그거는 맛이 간 거고요. 맛이 간 거. 그러니까 네. 강원식 간사가 맛이 갔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한테. 산미가 있는 신 커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맛이 있다.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커피도 진짜 맛이 다 이게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장론 그 강원 씨는 어떤 커피가 맛있어요? 그 전에 드립 커피 먹을 때 그 만델링? 인도네시아. 네. 그 커피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정픽으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산미가 있는 걸 조금 좋아해요. 산미가 있는 걸 좋아하고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 그 어디냐 제주도에 계시는 고노이 목사님 고노이 목사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저한테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루 가끔 가서 한 잔 먹는 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커피 네 잔 정도를 한 모금씩 번갈아서 먹으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야, 그리고 한 사람한테 커피 네 잔을 시켜서 먹인 거예요? 같이. 그리고 커피 온도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를 식으면서 그 중간 단계 그리고 차가워졌을 때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즐기는 게 오랫동안 먹는 게 이제 커피의 맛을 좀 알아간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이거 뭐? 오늘 커피 특집 방송 아닐까요? 준비했는데 커피. 내 편집만 한 게 아니라고요. 김하은 자매님. 네, 네. 커피는 어떤 게 맛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런 거 잘 모르고. 저는 산미 있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엄청 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그때는 꼭 산미 있는 걸 먹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조건 네. 맛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거기다가 신맛이 나면 신맛. 산미까지 네. 있으면 되게 더 맛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기분이 막 좋아져요. 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런가? 그랬어요. 활력소가 되죠. 네, 좀 자, 기운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커피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름에 먹는 거, 겨울에 먹는 거, 피곤할 때 먹는 거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맛과 피로 회복을 위해서 먹는데 네. 장로님은 이 커피 안에 복음을 그러니까. 담는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 여기까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할까 했는데 결론은 제가 저의 삶을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여드리면서 도전을 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이 준비한 커피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그 미니 특강, 그거는 잠깐만 네. 킵해놓고요. 네. 그러면은 그 장로님에게 이 커피를 달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모든 현장감의 생생한 리얼 영상으로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상에 간단하게 그 장로님의 특강에 대한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 맛. 맞아. 제가 또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아세요? 이거 편집하면서 배운 거네, 그럼. 그것도 있고 현장에 계셨으니까 바디감 아세요? 바디감? 바디감 알죠. 바디 그 상 바디. 그러니까 그거 배우실 거예요. 이제 나와요. 이제 커피 상바디, 먹으면서 상바디. 하실 수 있는 말이 생길 거예요. 맞아 맞아. 진짜 커피랑 바디랑 상관이 있어요? 그때 엄청 기분 좋아하셨어요. 네, 저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커피 먹으면서 이제 아는 척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커피집에 가면 요 정도는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된다. 네. 장로님에게 배운 내용 우리끼리 나누고 우린 또 딴 데 가서 같이 전하는. 네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커피 안에 하시죠. 담겨진 복음의 이야기들, 은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커피로 복음을 전하는 유정훈 장로님이십니다. 너무 부담가요, 저. 커피 한 잔. 예. 제가 먼저 커피를 커피.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커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 깜짝이야. 나는 네. 이거 약간 퀴즈인 줄 알았어요. 커피를 창조하신 사람. 네. 커피 창조. 언제 만드셨는지 아세요? 천재. 설마 태초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태초에 만드셨어요. 커피를? 셋째 날에. 셋째 날에? 셋째 날 나무 만드셨어요. 시가진 열매를 아시잖아요. 아, 그러네. 왕두. 그래서 이제 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씨가 들어 있어요. D자 모양으로. 이 아까 커피 체리에서 이 씨앗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커피 씨앗에는 아주 단단하고요. 맛과 향이 전혀 없어요. 향 한번 맡아보세요. 그냥 코를 갖다 대면 되네요. 네. 그렇게 한 개 몇 개로는 잘 못 맡고. 저게 커피 얼마예요? 커피 향이 나나요? 네. 안 나요. 커피 씨. 네. 커피 향도 안 나죠. 무슨 향이 나나요? 그냥 약간 흙. 네.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피가 되려면 볶나요? 네. 로스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예. 거듭남이 목사님이 저거 먹여 봐야 하는데. 보세요. 여기에 이제 화력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커피가 이제 진갈색으로 이제 이랬던 우리가 향기와 맛도 향기도 볼품도 없는 이 생두 같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거듭나서 이렇게 원두가 돼서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레위기 1장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데 1장 9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니라 라는 나와요. NIV 성경에 and pressing to the Lord. and aroma pressing to the Lord. 아로마라는 단어가 네,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니라. 카페나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제가 이거 예 좋아도 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일
이런 블랙 커피, 핸드드립 커피를 처음 접한 커피가 이제 케냐 커피예요. 케냐. 네. 그래서 오늘 케냐 커피를 준비했는데, 저희 집에서 또 가장 많이 나가는 커피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손님들이. 그러면 이제 저의 첫사랑의 커피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첫사랑 나오고, 예수를 성령의 불 나오고, 모르는데 전도를 하겠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근데 이 커피에 저의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서 네. 손님들이 커피 추천하면 이 제 그 첫 경험을 살려서 소개를 하죠. 그럼 손님들이 오 맛있겠네요. 네.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변화된 거 보셨잖아요. 커피 추천받는데 네. 첫사랑 얘기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사람이고요. 네. 크리스천 세상 사람. 거룩하게 마시는 처음이네요. 네, 너무 기대돼요. 자,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자아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자아가 충만하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주세요. 네. 부셔줘야 돼요. 야, 자아가 충만하면 자아를 가려버려야지. 없애야 돼. 아예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돼. 네, 부셔줘야 돼. 다이카 요나단에. 부셔줘야 하리. 부셔줘야 하리. 여기다 BGM에다 그거 깔아야 되겠다. 그치? 부셔줘야 하리. 자, 갈아야 하리. 이 지금 원두형보다 그라인딩을 할 때 커피는 최고의 아로마가 나와요. 그래요? 연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져서 부셔졌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제일 기뻐하시는, 네, 제일 기뻐하시는 향기가 돼요. 저희를 그러면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향기가 파고 나오잖아요. 충만했던 성도들이 뭐 이렇게 부셔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로마를 풍기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예, 아까 이렇게 큰 등치와는 비교적이잖아요. 후 한번 불어보세요. 네,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교회 공동체예요. 네. 모이는 거야. 네, 모여야 돼요. 세상에 있다가 가라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야. 자, 사원자매님 요거 네. 표면을 한번 보시고 느끼는 점. 표면이요? 네. 요 표면, 커피가루 표면. 전도사님을 이쪽 보시고 그냥 느낌 말씀해 주시면 땅 같은데요, 땅? 네, 땅. 어떤 땅이요? 좀 마른, 네. 좀 이렇게 뭐죠? 황량한? 황량한. 거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광야하잖아요. 대본 없이 했는데 네. 알려준 것도 아닌데 네. 정답을 다 풀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마른 광야. 자, 여기에 어노인팅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마른 땅에. 저 성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숨 쉬잖아요. 살아있죠. 그러네. 뭐지? 그러니까 아까는 마른 땅이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가 이제 생기가 마른 뼈들이 예수께서 댓글도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와. 지금 막. 커피 로스팅하는데 어노인팅 나오고 기름 부으심 나오고 성도들이 손 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잠을 기다리는 거죠. 시편 1편. 자, 이제 이렇게 커피라는 것을 추출을 한 거예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을 약간 희석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마일드하게 오늘 방송 하나도 안 나가고 저거만 드셔보세요. 우리 포스팅에 놔도 진짜 우리나라 모든 카페에 은혜를 나눌 수 있겠네요. 하은자면 진짜 화면이 한 만 배는 예쁘게 나오네요. 다 쓰다 이런 화면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아, 어떻게 예쁘게 네. 찍어주셨어요. 제가 커피를 진짜 잘 모르긴 하지만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 포인트 나옵니다. 묵직한 표현이 맞네. 네, 그걸 바디라고 이제. 바디요? 예. 오, 아, 있을 줄 알아 이게. 아, 바디감이 있다. 바디라고 한대요. 딱 마셨는데 네. 목넘김에서 이제 그냥 물커덕 넘어가면은 네. 이제 바디가 떨어지는 커피고 아~ 바디가 있는 커피가 있죠. 나 이제 뭐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디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목넘긴 후에 후미에 이제. 입에서 이제 나오는 여운
달콤새콤해요. 한 가지 네. 맛이 아니라 네. 이게 오묘한 맛이라고 하죠. 네, 오묘한 달고 오묘한 이게 좀 뭐 민감한 질문이 미리수가 좀 있죠. 그래도 카페잖아요. 카페도 가보면 막 붐비는 데가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카페 들어갈 때 사람이 너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민망하죠. 민망하기도 하고 왠지 맛이 없을까 봐 그래서 손님들이 자주 오시나요? 저희는 뭐 감사하게도 끊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 인터뷰하는 동안 맞아요. 지금 계속 옆에도 왔다 갔다 계시고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시고 네. 여기가 뭐 좋은 상권도 아닙니다. 손님들이 네. 되게 편안하게 오시네요. 네. 단골 느낌. 그럼 매출은 매출이요? 뭐 근데 기준이 어느 매출은 저희 제작진의 의도와 하루? 상관이 없는 하루?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 뭐지? 늘 만나 매출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피해 가시는데요? 만나 매출하기라는데요? 매출이? 만나 매출. 상상하지도 못해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음식점을 이제 한 8년 하고 요 이제 카페를 이제 11년 차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거의 이제 요 자영업을 20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에게는 그 회계장부, 손익분기점 이런 계산 방법이 없어요. 전 옛날부터 네,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네. 네, 수익이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안 해요. 그게 이제 20년 됐어요. 와. 진짜 믿고 맡기시는구나. 아니, 그, 믿고 맡긴다는 거는 솔직히 뻥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믿는데 솔직히 다 맡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저에게 매출을 업 시켜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목적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내일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얽매이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합한 장로가 될까, 합한 사람이 될까, 우리 집안에서 네. 그런 그 듬직한 가장 노릇 네. 아빠 뭐 이렇게. 남편의 네. 모습이 될까가 더 우선이지. 이거 근데 그렇다고 그럼 뭐 가장으로서의 책임 뭐 이런 건 없느냐가 아니고 네. 이제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기뻐하신 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네. 얄팍한 믿음을 믿고 이거를 처음에는 해봤었죠. 계산을 해봤는데. 무의미해지더라고요. 두 분 촬영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참석하신 건데 예,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두 분 지금 예. 방송 리포터 역할은 없고 그냥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신 기업은 이익을 내고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정직하게 정말 엄청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사회와 환원해야 된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본받았지만 강우신만 쳐다보고 계속 설거 대기하고 저는 그냥 그쪽에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맞아 맞아 저는 여기서 제일 1순위가 커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 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뭐 이런 거는 그렇게는 안 따져요. 이야 우리 장로님 지금 장로님의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 네. 남영근 목사님 공신일공 카페 교회 한 편의 설교 한 편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다. 네. 은혜에 빠져가는 네. 진짜 진짜 왜냐면 저 같은 공감대가 또 있으니까 네. 더 그러시겠다. 아, 두 분은 어떻게 진짜 그날 갔다 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네요. 자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는 생각으로 가고 네, 대본에도 사실 커피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장로님께서 커피는 이렇게 먹는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이제 예상치 못한 은혜였죠. 네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정말 커피 가는 것부터 열매 맺는 것부터. 근데 이게 제가 편집이 좀 됐는데 초반부에 그 카페 나무와 열매 그 네.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거기서부터 출발된 그 진짜 창조부터 이제 맞아. 예수님의 흐름이. 이 땅에 오심 교회 공동체 정말. 한 편에 너무 좋았어. 어떤 그런 매장이나 가게나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늘 많이 하는 말이 술술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장로님은 우리들한테만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늘. 어느 누구가 오든지 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쭉 해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카페에서
손님이 아메리카노 드시러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네. 친해도 그분들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만나러 왔고 이야기 나누러 왔고 커피 마시러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좋은,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좋은 장점인데 예, 뭐 어떤 샵이든 음악은 틀을 수 있잖아요. 예, 저희 특히 이제 카페는 음악이 또 생명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음악인데 제가 이제 칼자루를 제가 들고 있으니까 예, 찬양으로 맞아 찬양이 예, 계속 나오죠.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은혜 받는 분도 계시고 끌어안는 손님도 계시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좋아라 하세요. 대부분 좋아라 하시고 소위 이제 은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굳이 카페 벽면에 그 많은 뭐 인테리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되도록이면 십자가 말씀 구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간접적인 거고요. 제일 큰 게 이제 내가 그 집 대표로서 사장으로서 바리스타로서 많은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야 무슨 저 사람은 저러냐 하면서 하여튼 교회 다니는 놈들은 저래? 이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 사람도 슬프지만 네. 저 카페 주인은 말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 그게 장로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솔직히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훈련 과정인데 하다 보면은 다 저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카페만이 아니고 어떤 업종이든 맞아요. 미용실을 하시던 택시 운전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수복음교회 그 옛날에 새롭게 해서인가 그런 데도 나오시는데 예, 그런 분들도 뭐 그 택시 운전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옆에다가 전도지 놓고 그러면 이제는 과속 운전도 좀 덜하게 되고 그렇죠. 화도 좀 덜 내게 되고 만약에 복음 전하는데 위반하고 야 운전 똑바로 이런 거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나도 이루어요. 아 그렇죠. 너무 맞아, 이루어. 맞아. 특히 우리 집 세 여자가 다 저, 그걸 인정하죠. 지금 보고 우와. 있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대단하다. 저도 성깔 꽤나 있고 청소년 때 사고도 치고 막 그랬던 불 같은 사람인데 그 불이 성령의 불로 그냥 잠재워지는 성령의 불 좋아하시네 우리 장로님이 그라인딩을 통해서 너무 좋아요. 갈아주셔가지고 갈아주세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딸들한테 속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때 그냥 좀 세게 가시는 거 좀 세게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자제를 못했는데 이렇게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눌러주세요. 깨주시는데 사실은 뭐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안 누르시면 어떡할 거야. 어떡해. 사랑하는 새 아내와 두 딸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카페나인 유정모 장로님은 동네에서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알아. 와, 동네에서 다 알고. 와. 아까 오기 전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희 아까 로스팅하다 왔는데 이제 저희는 제가 옆방에서 로스팅을 하는데 카페가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바쁠 때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CCTV를 이렇게 항상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적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조선님들이 자기 목사님이냐고 물어봐. 아 진짜? 근데 귓속말로 물어보더래요. 혹시 여기 사장님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더래요. 아니에요, 장로예요. 사장님이 목사님인 것은 저기 카페나인이 아니라 0710 카페. 네. 남영곤 목사님.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름 좋아요. 예전에는 아 평신도가 목사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줬구나. 좋은 오해네요. 네, 좋은 오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더 거룩한 부담감은 아 진짜 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우리 위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뭐 야 내가 목사 같대 이게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이제 요거를 거룩한 부담감. 그렇죠. 이강훈 전사님, 예. 우리는 그냥 병신도처럼 보이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냥 오히려 병신도처럼 공개를 하면 네가 그런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최대한 감추려고 자 아무튼 삶 속에서 믿음의 향기를 계속 드러낸다는 거 하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찬양할 땐 찬양사역자잖아요 네. 근데 평상시에 하은 자매를 만나는 사람들이 네.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이나 뭐 말들 뭐 그런 게 좀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해보는 거는 모든 멘트에 어쨌든 성경과 은혜 멘트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때요 우리는 좀 하은 씨는 평상시 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좀 평상시에도 사모님이냐는 소리 많이 듣는 편이긴 해요. 박사님 사모님이시냐 전도사님 사모님이시냐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그 평상시에도 제가 그 말을 너무 뭐 그다지 자랑스러워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번 고난 주간에 네. 그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 부인하는 그 대목을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여자가 베드로한테 너의 그 말에서 그 뭐지 그쪽 사람인 게 네. 느껴진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인 거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언어라든가 내가 선택하는 어휘 아니면 그냥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우리 자동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 자랑일 수 있는데 나는 좀 부끄러워했었구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할 때 이제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고객이 종업원인데 사장님이세요라는 질문은 사장님 같아 보여서 사장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종업원은 엄청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사장 같이 일했구나. 알바생이신가요? 저 항상 알바로 오해받고. 근데 네. 네. 지금 사실은 저희 번개탄 안에서는 네. 번개탄 그 이사진 네 명 중에 한 명이 네. 김정석, 김하은, 이무현, 박유한, 장정태 이렇게 다섯 명이거든요. 우리 이강훈 조사님 이제 알바생에서 이사진으로 들어오셨을 때가 됐는데 같이. 저 내 보기에는 아직 알바생에서 계속 고생. 2주 전에 여기 와서 저 그냥 앉아 있는데 네. 직원이냐고 묻더라고요. 저 직원은 아니라. 아니 왜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사진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이사 승격 됩니까 이제? 어 그럼요. 알겠습니다. 된 걸 하면 되죠. 그런 거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아, 이사하셨군요. 여기 이사진이. 제가 이사한테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야, 언제 그렇게 됐어? 그런데 장로님 어쨌든 간에 네.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세상 그렇죠. 그렇죠. 세상을 사는 거면 코로나 시대에 1년 넘었어요. 네. 그 자영업자들 진짜 우리는 어렵긴 했지만 뭐 사역의 현장이 늘 그렇기 때문에 버텨냈지만 자영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생계라는 게 이제 네.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많이들 이제 융자 받아서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예. 예. 그거 그 뭐 내 돈과 융자와 이거를 버무려서 같이 하면서 그걸 갚아 나가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뭐 2, 3년이 아니고 장기간이잖아요. 예. 거의 평생일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그게 이제 중도에 이제 올스톱이 돼 버리니까. 예. 문 닫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뭐 솔직히 같은 아픔은 이제 느끼고 있어요.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믿는 자가 돌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모두 가운데 다 지금 동일한 어려움 그렇죠, 속에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렇죠. 모습이 그 모습이 심어지겠죠. 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편법과 악랄함과 이렇게 뭐 종업원을 인건비 아끼려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는 것보다 근데 뭐 요즘 그래도 세상 뉴스를 보더라도 아름다운 뉴스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 그런 소식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보신 분들부터라도 네. 내가 뭐 자영업자 아니어도 내가 직원이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야 또 내가 살고 또 내가 있어야 또 회사도 존재하는 건데 만약에 회사가 어렵다면은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 그게 꼭 오너의 마인드
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분들의 직장이 아니라 우리 직장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 그분들의 네. 사업체로 우리 사업체가 네. 돼야 되는 저희 그런 마음을 또 갖고 네. 우리 번개탄 아무튼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무리 뭐 계획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잘 사세요라는 말보다 살아내 저는 정말 살아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고. 지금 살아내고. 어쨌든 지금 우리 이강훈 전쌤 하은자매도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 진짜 그냥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살아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은자매님은 아주 그래도 힘껏 중간에 몇 번 쓰러지고 막 이렇게 기절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힘껏 이겨내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 강훈 전사님은 물론 지난주에 계속 울고 또 울고 국민 울보 제가 국민 일 국민 일보래 국민 울보가 돼서 국민 국민 울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물 날 때 있지만 또 살아내고 때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럼요 네. 네. 근데 방금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네. 되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네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을 받을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 네. 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공동체성을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게 공동체성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같이 힘든 거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야 되는 아 정말 그런 마음들이 힘들 때 더 그러니까 가족들은 힘들 때 더 끈끈해진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넓은 데서 각자 방에서 살아갈 때보다 그냥 모든 게 없어지고 단칸방에서 월세 살 때 가족끼리는 더 뭉칠 수도 있는 거야. 월세. 예. 그러니까 저희가 번개탄 TV도 이 건물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여전대간 이거 뭐 15층짜리 사면 되는 건데 시간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네. 지하 14평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더 끈끈해지려고 하는 아, 거죠 저희가. 너무 끈끈한. 아까 이 방송 전에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님 네. 설교 중에 오면서 네. 이제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네. 십자가가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정말 저희들은 부끄럽네요. 언뜻 공부하느라고 잘 안 들었는데 장로님 혼자 잘 듣고 오셔가지고 부활 저희들이 너무... 이 방송 준비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또 찾아 들어보세요. 이 부활절 새벽남 목사님 뭐 워낙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네. 질문한 내용 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청년들 많은 다음 세대가 나는 나중에 카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말 이런 생각들 많이 저도 한번 했었어요. 제 여동생도 그 소리를 해요. 아 진짜로? 네. 뭐라고 못 들었어요. 제 여동생도 그 소리를 여동생도? 해요. 네, 꿈이 있더라고요. 이강훈 선생님도 본인도 카페를 하면서 네네네. 약간 라이브 할 수, 공연할 수 있는 작은 그런 공간이 그런, 있는 네, 공간. 걸 많이 꿈꾸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저는 공간 사역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예배 사역으로 예배 팀들의 연합들과 그 다음에 교회들을 섬길 수 있고 이제 그런 카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반대하신답니다. 누가요? 예, 죄송합니다. 카페. 네. 사실 그러니까 이강훈 전사님하고 하은 씨가 아직은 젊은 네. 거야. 카페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전 안 해보고 싶은데. 저나 박유한 목사님이나 장정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좀 약간 나이가 들어서 변질이 된 게 우리는 이제 카페를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아는 지인 건물에 별다방 카페 같은 게 좀 들어. 와서 그 건물을 장종태 목사님이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아, 이런 그냥 그게 더 어릴 때 생각 안 카페가 아니라 오. 왜냐면 카페가 진짜 힘들고요 그죠 진짜 농사 짓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쉽게는 뭐 낭만적인 카페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생에 이제 장로님이 우리 카페를 준비하려는 다음 세대에게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좀 있다는 네네 네. 그리고 선물도 가져갔다고요 예. 두 분이 그 선물이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지만 오히려 선물을 또 받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정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드린 거 없는데? 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서 저희가 1회 촬영이라서 과연 이 방송이 어떻게 만들지 했는데 그냥 이 선물로 말미암아 네. 앞으로 이 방송을 어떻게 하겠다가 결정이 되는 앞으로가 생겨버렸죠. 네, 앞으로의 그렇군요. 어떤 길잡이가 되었던 그렇구나. 그런 네, 선물이 아니었다 그게. 네, 선물이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선물이 아니었을 수 있겠네요. 우리 장로님의 가족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아마 잘 진하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주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저희가 만난 지는
2만 일이 넘었고요. 네, 93년 2월 10일 수요일 날 만났습니다.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딸 둘 낳아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저희는 25세 결혼해서 4년의 그 신혼생활, 소위 불임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그게 저희는 아름다운 이제 신혼생활이 되었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4년 후에 이제 큰 딸을 주시고, 또 곧바로 또 이제 작은 딸을 주시고 하셔서 지금 아름답게 그냥 권사로 이제 교회 봉사하고 있고, 저는 장로로 봉사하고 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커피업을 추천하느냐 마느냐는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즘 각 대학에도 바리스타과가 있고 뭐 100여 개가 넘어요. 그래서 뭐 꼭 바리스타가 되고자 하면은 뭐 그런 전문대부터 해서 여러 대학을 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뭐 학원도 있고 뭐 독학으로 해도 되고, 뭐 내가 하고자 하면은 이 길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내가 갈 길이고, 정말 크리스찬 청년이라면은 하나님께 묻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리고 이 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설정하고 접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어요. 제가 1971년 태어났을 때부터 2020년 작년까지 딱 50년을 살면서 한번 연도를 맞아요. 설정하고 그 저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써봤어요. 써봤더니 19세, 20대, 19세, 20세, 21세 이때가 가장 어두운 거더라고요. 가장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펼쳐야 되는데 그 날개가 이제 거의 부러진 거죠. 근데 그때 제 또 주위를 그거를 체크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고, 저희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그때 소위 폭주족 한번 생활을 했었는데 되게 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그걸 설정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교회 출입은 계속하고 하다가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그 뭐예요? 그 블랙 체크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광야로 이끄신 기간인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뭐 이렇게 부모님의 뭐 그 사랑을 깊이 이렇게 못 느끼고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제 3, 40대에는 이제 일하는 거였죠. 제가 이 커피라는 업을 선택하기 전에 음식점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좋은 선배의 권면으로 이렇게 아주 감사하게 이제 그 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어렵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음식점 일이라는 게 정말 시간을 올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미스가 됐냐면은 교회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제가 그거 음식점을 하면서 36살 때 안수집사가 임직을 했어요. 그리고 40살에 장로를 임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 게 이제 제가 저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까라는 그런 깨달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이제 커피라는 마음을 주셔서
커피를 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커피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같이 블렌딩을 해서 알리고 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을 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인도해 주시고 뭐 매출 걱정 없게 해 주시고 뭐 계속 한 자리에서 이 건물주 쪽 좋은 분 만나서 또 이렇게 임대료 인상 없이 또 감사하게 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번개탄 출연까지 하게 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을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고객이 써주신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 때 부활절 기억은 계란 까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청소년 때 부활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 사역을 하면서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아이들한테 저는 반대로 성인이 돼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20대 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주셨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긴 장문의 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한테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분위기 그런 즉 이제는 신하겠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하셨죠.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참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특히 청소년들 공부에, 학업에, 게임에, 또 이성 교제에 좀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할 것이 많지만 관심 가질 것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면은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 없으면은 이게 저같이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 그래갖고 이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의 의미를 망각한 채 살 수 있으니 그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 내가 다시 거듭났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의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장로로서 한 가정의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바리스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뭐 직업적인 거, 뭐 이런 관계적인 거 이런 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이겨 나간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깜짝 찬양 선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모시고. 신청해 주신 곡이어서 네. 혹시 인물이 너무 나갔고요. 저희도 같이 뭐 이후 가사 그대로죠. 편집이 안 됐네요. 우리 권사님 봐. 부족하고 허물이 참 많은데 하느님이 이렇게 장로로 써주시고 또 커피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사역 아닌 사역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써주셔서 교회에서 이 찬양 부를 때 참 감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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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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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아이고. 멘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하하하. 왜 그래? 저 둘은 또 왜 갑자기 또. 아유 이게 진짜. 아, 장로가 된다는 거, 집사가 된다는 거, 권사, 목사, 전도사, 사역자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우리같이 부족한 못난 자를 참 사용해 주신다는 거. 어쩌면 장로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명예롭을 수도 있잖아요. 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아니요. 높은 직. 예, 아닙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예. 사용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네.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건 장로님이 진짜 착해서 그런가 봐. 아니 아니요. 우리가 너무 무서운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나? 아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뭐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선배 장로님들이나 많은 네.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지 네. 절대 장로라는 권사라는 네. 목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의 중직자 네. 뭐 대기업의 중역 그런 게 네, 아니라 그런 개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영혼을 위해 섬기는 모습. 제가 40살 때 장로인 직하고 가장 많이 들은 소리요. 안 믿는 분들에게. 안 믿는 네. 분들도 많이 교제하거든요. 네. 목사님 다음이네요. 아~ 그렇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네. 계급으로 알아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 위에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런 교회도 있죠. 뭐 그런 그런 세상 유머도 있고 진짜 예. 전혀 그렇지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그러지 않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심에 감사한 그럼요. 마음으로. 근데 이강훈 전사님과 강훈 자매는 그날 찬양하고 네.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마지막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시는. 저는 너무 따뜻했고 네. 일단. 커피가 뜨거워서 그래. 아. 네, 저는 노래할 때 누군가가 앞에 있고 제가 노래하는 거를 들어준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그 노래를 듣는 것 이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도 너무 좋았고 편집하면서도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편집 안 하셨네요 했는데 자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부분 뭐 칼을 댈 수가 없을 만큼 노래와 이런 것들보다 장로님의 그 눈물 한 방울 마지막 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그것만 기다렸거든요. 그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전도사님 못지않게 울보예요. 그래서 국민 울보 전사님하고 울보 장로님 그렇군요. 한 씨는 어땠어요? 그날 기억이 좀. 저는 일단 저의 최근 고민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삶의 현장 그런 거. 내가 무대 위에서 뱉어내는 말들을 삶으로 살면서 말씀을 살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날 장로님의 권사님의 이제 삶을 옆에서 잠깐이나마 이제 옆에서 보면서 너무 그런 선배님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귀했고 근데 그럼에도 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 안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울었다. 편집할 때 진짜 힘드시지 않았어요? 앞부분은 한 자매가 거의 뭐 노래인지 눈물인지 네 정말 뭐 어떻게 불렀는지도 생각 안 나고 목소리도 정말 많이 나중에 NG 영상에서 또 저희가 따로 편집해서 네 은혜가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우리 하은 씨한테 네 장로님 같은 배필이 어디서 예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요? 왠지 모르게. 아 갑자기. 그거는 당연히 서포트해주고 하은 자매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있겠죠. 물론 하겠지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자상하고 약간 지금 장로님 성품이 그렇죠. 아까도 댓글에 왔지만 온화해 보인다는 단어가 처음부터 맞죠. 감사합니다. 원래 19살 때부터 21살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폭주족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폭주족. 어노인팅이 있었거든요. 어노인팅.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장로님 혹시 권사님 이렇게 만나실 때 기도하던 뭐 배우자 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엄청 타락해 있던 최고점의 시점이었어요. 네. 엄청 타락해 있는 최고점에 권사님을 만났다고요? 네. 권사님도 그때 같이 타락하셨었나요? 아니요.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우리가 사나웠던 것을 순한
순하게 만들었던 과정을.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세대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 자매님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고 사나웠던 사람들 잡아주려고 하는데 장로님은 내가 알기로는 가장 사나웠어도 19살, 20살, 21살 힘들었잖아요. 그때 교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교회요? 네. 신앙생활. 저희 작은 어머님 때문에 네. 네. 어떻게든 가게 했는데. 그러니까 봐봐. 사람이 폭주족을 하든 뭘 하든 누군가가 자꾸 일단 교회를 데려가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 권사님도 만날 수 있고 지금의 이런 모습도 있는 거지. 그때 방황할 때 아무도 안 잡아줬으면. 그래서 이 논리가 네. 좀 뭐 많은 목사님들하고 좀 부딪히기는 하는데 네네. 제가 아이들이 교회 안 오려고 하잖아요. 네.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고 저도 그런 뭐 편이에요. 교제 상대 없으면은 교회 와서 만나고 이제 이렇게 저는 가볍게 이제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잘려면 집에 가서 자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인데 거기 어디 감히 자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 거의 30살 다 돼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에만 장의자에만 앉으면 딱 엉덩이 빼고 팔짱 끼고 그냥 앉자마자 잠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너는 목사님 말씀 뭔지 알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면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걔한테.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중고등부 청년들은 교회에서 자든 딴짓을 하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예쁘고 귀한다고. 그럼요. 맞아요. 우선 우리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요즘 코로나로 이제 교회당을 교회당보다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많이 이렇게 갔잖아요. 뭐 저희 같은 시골 교회인데도 대부분 이렇게 장로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거의 2, 30%는 기본 감소예요. 성도들 예배가. 예배당은 떠나면 안 되는 게 성도의 본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떠날 것 같아도 떠난 나를 누군가가 와서 데려가주는 그런 정말 열심히 더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강훈 전사님하고 한 자매님은 잠을 자도 방송국에 와서 자라. 밥을 먹어도 여기 와서 먹어라. 피곤해 죽어도 여기서 그냥 죽어라. 저에게 또 선배로서 이렇게 그래서 의식주를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군요. 오자마자 밥 먹어라. 밥 먹으면 밥 자고 가라. 아저씨한테 그랬잖아요. 피곤하면 자라 그냥 여기서. 앉아서 자라. 네. 가장 장모님하고 저하고 잘 맞는 이런 또 정신세계가 있죠. 번개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저희들 찾아가는 번드 또 함께 했는데 오늘 근데 댓글 반응도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너무 좋았고. 하은 씨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직접 찾아간 걸 보면서 하니까 방송 마무리할 때 됐는데 오늘 그동안 했던 방송과 좀 더 다른 마음이 좀 있나요? 어때요? 빨리 멘트. 준비되지 않은 멘트로. 준비되지 않은 멘트. 강훈 전사님 먼저 하시면 안 되나? 오늘 어떻게 강훈 전사님 편집하고 모든 거 내가 다 해요라고 말한다면 진짜 다 하고 마무리까지 끝났잖아요. 어떠세요? 다 마치고 나니까. 뭐 제가 다 하는 방송 그거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뭐 물론 편집은 했지만 제가 한 자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 방송을 위해서. 그 섭외하시고 직접 장로님 섭외하시고 사전 인터뷰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가시고 그다음에 당일날 스태프들 같이 촬영하고 같이 애쓰고 그리고 준비하고 인터뷰하고 다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 편집을 하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편집하는데 아 이거 정말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편집하면서. 그러고 제가 어제 하은 자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떨린다고. 나 떨린. 저희 둘 다 떨고 있어.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떨릴까? 내일 첫 방인데 긴장도 되고. 아 이거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저도 아까 일찍 와서 앉아 있는데 자꾸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VCR 보는데 나도 막 떨려. 이거 한 50번은 봤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막 떨리는데 그냥 그 모든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찍고 편집하면서 느꼈던 마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 하셨던 일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또 이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런 모든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아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아.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도전도 받고 와 저는 정말 이강훈 전사님하고 1년 넘게 방송하면서 예. 이렇게 오늘처럼 진지하게 긴 대화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살아있는 멘트가 저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려하고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힘나는 네, 진심이니까 진심이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하은 자매가 네. 어, 노래 안 시키고 건반 안 시키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있을 수 있구나. 진짜. 늘 무언가 왠지 모르게 긴장된 모습이 늘 맞아요. 있다가 오늘 방송 전에 건반 안 쳐도 되는 거죠? 노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랬다니까 지금 앉아있는 자체도 너무 여유롭고 맞아요.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차라리 네. 말하는 것보다 노래가 쉽다는 걸 오늘 또 알게 된 거 같고 하은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좀?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의 삶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몇 분 지금 저희가 이제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알려지지 않았지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더 잘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이런 뭐라지 같은 팀 아군을 만나는 이 과정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아니구나 나 혼자 싸우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맞아요. 다음 방송 혼자 싸우는 됩니다. 거 아니니까 제발 밤에 잠 좀 주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지구를 지키려고 이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네, 지구방이 되구나 같이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네, 장로님 오늘 저희 번개탄 뭐 누구보다도 아껴 사랑하시는데 평소에 번개탄 하면 어떤 생각도 좀 많이 하세요? 응원도 좀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사역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코로나 전에도 다 워밍업 해놓으시고 또 이렇게 작지만 세계로 뻗어갈 수 있잖아요. 네. 작은 공간이지만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셨구나 하나님. 번개탄은 그게 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 아멘. 자, 제가 오다가 하나님이... 슈퍼에 들려서 번개탄 좀 사오려고 그랬어요. 여기 번개탄이 없더라고요. 여기 저희가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요, 없어서. 피우면 안 되고. 그 원본 피우면 안 되죠. 원본 아, 원본은 근데 여기다도 피우면 또 우리가 고기 구워먹기도 좀 어렵고. 자 저는 근데 오늘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드는 나는 오늘 이 영상이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전체 영상으로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짤로도 네. 다 올라가요. 네. 네. 좀 사람들이 커피를 검색하다가 오늘 이 내용이 같이 검색이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분이 하면서 보면서 커피 내용인데 커피 한 잔 주세요서부터 시작했는데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랬는데 첫사랑과 레기와 기름보시가 말씀이 쭉쭉 들어가면서 네. 믿음의 청년들이 와 커피 한 잔을 맞아요. 마셔도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아멘. 자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님이 커피의 복음을 담아서 네. 전하는 내용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진짜 언제나 들을 수 없는 어디서나 들을 수 없는 그 강의를 오늘 준비하게 되는데 네. 자, 이 강의 듣고 이제 질문해 주셨네요. 다음에도 두 분이 또 나오시는 거냐고. 어떻게 찾아가는 번뜩독은 우리 이 두 분이 계속 애를 써주시는 거죠? 쓰고 있죠. 네, 네 쓰고 있고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이강훈 전사님이 편집 한 편 마치고 두 번째 거 들어가면서 50% 이상의 체력이 거의 다 방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요, 빨리 뭐. 그 편집하고 한 번 또 울고 또 하고 울고 하다 보면 네, 눈 부꽁은 우는 방송 꼭 코너를 만들어 드려요. 우는 코너 돼가지고 나중에 짤 영상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은 씨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장로님에게 또 미니 특강 귀하게 네. 한번 또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커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사역자들 보시면은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통해서 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이게 뭐 다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예, PPT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예, 제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은 갓볶은 커피라고 쓰고 예, GOD 하나님 갓복음 커피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요. 아까도 뭐 이렇게 토크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커피 꽃이 피고요. 커피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고 저렇게 빨갛게 되면은 예, 커피 체리라고 이제 명명이 됩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이 빨갛게 익은 커피 체리를 이제 수확을 합니다. 예, 수확하면 또 우리 말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아이스 커피가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예, 이렇게 빨간 열매 커피 체리를 이제 수확을 하고요. 저 안에 이제 과육 속에 있는 저 씨앗이 우리가 만나는 커피입니다. 예, 이런 커피. 자,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네, 이거를 또 가공을 합니다. 내추럴 가공이 있고요. 또 뭐 워시드 가공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또 가공법이 있는데 로마서 또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 어떤 걸로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던 맛의 차이가 있고요. 예, 이런 다양한 환경과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커피같이 우리를 쓰실 때 다 알맞은 용도로 알맞은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수확한 커피 씨앗이 이제 로스팅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진정한 커피가 되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커피 생두가 정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맛과 색상과 또 향기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요 커피의 요 세 가지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이렇게 거듭나는데 디딤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PPT 그림을 보시면 꼭 애벌레가 점점 변화돼서 향기를 쫓아가는 나비로 변하는 그런 모습. 이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연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로스팅 전에 우리가 뭐 하냐면 로스터들이 핸드픽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들, 벌레 먹은 것들, 또 곰팡이 난 것들, 또 나뭇가지들, 돌, 뭐 이런 여러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스팅을 시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양과 염소로 나뉜다는 심판의 말씀을 또 해주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죠. 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면 또 이제 아주 재밌는 건데요. 커피는 왜 집마다 커피집마다 다 아메리카노 맛이 다를까? 커피 맛이 다를까? 케냐 맛도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를까? 예, 로스팅의 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이 뭐가 있냐면 이제 블렌딩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 커피와 브라질 커피를 섞어서 또 다른 맛을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신데 또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브랜딩 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연상하시면 좋죠. 그리고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요. 중요한 거는 블렌딩은 그 집만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예, 명명을 할 수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자 아까 그라인딩 할 때 최고의 아로마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 이게 피아노를 쳐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노래 중에 찬양 중에 이 부서져야 할이라는 곡이 있어요. 언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첫 소절만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런 다윗과 요나단 이 집에 있는데요. 우리가 부셔지고 깨지고 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라인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향기를 못 맡으시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개탄에 오셔서 같이 나누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블렌딩입니다. 자, 이 핸드밀로 분쇄하시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손맛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하실 때는 핸드밀 사용을 권장해드리고 네. 자, 그리고 필터를 제가 이제 핸드드립이니까요. 자, 뜨거운 물을 자, 이제 여기 드리퍼에 아마 이 번개탄 스튜디오의 커피 향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있는데 부족할까봐 제가 더 갖고 왔습니다. 분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커피 를 분쇄해서 이 드리퍼에 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연약한 존재인 거를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후 불면은 그냥 날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아까 하은자매님이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그냥 마른 땅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뜨거운 물을 붓는 거죠. 뜨거운 물을 부면
가운데부터 졸졸졸졸졸 나오게.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숨 쉬거든요. 여기서 가스가 나오면서 숨을 쉽니다. PPT 잠깐 보여줘 보실래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아까 겨와 같다 시편 1편에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물 부은 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용해가 되고요. 예,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맛있게 용해가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물을 붓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 있는데 여기에 또 물 붓는 것은 제가 은혜라고 써놨잖아요. 우리가 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예. 자, 여기 표면에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막 거품이 올라와요. 저 PPT 그림에도 있듯이 거품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흠뻑 적셔줘야 어제도 비가 와서 지금 온 대지가 푸릇푸릇한데요.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이시죠? 맨 위에 보시면 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핸드드립은 좋은 게 이렇게 묵상을 좀 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한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 좋은데 이게 핸드드립은 콩글리시거든요. 이걸 브루잉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예. 근데 영어를 자세히 보세요. He brew. 예, 하나님이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교부의 말씀인데요. 본 서신의 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 예, 이 커피 맛도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은혜의 단비를 계속 맞으면서 예, 커피가 이제 추출이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여기 스튜디오에 아무도 안 계셔갖고 저 혼자 맛봐야 돼요. 예. 자,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죠? 네, 복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커피에 담겨진 복음 이야기를 제가 지금 뭐 짧게 했지만 자 이거를 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네, 우리 커피 한 잔 맛보시죠. 자, 여기 줘서 네, 밖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예.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거를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런 복음의 메커니즘이 들어있고 이거를 얘기한다고 안 믿는 분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핑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 팩트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분명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우리의 은혜다라는 것을 단지 제가 커피로 이렇게 전해진 것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커피처럼 녹아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 저 이 컵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컵이 있는데 이 속에 어떤 것을 녹여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커피, 자 이렇게 커피가 분쇄를 해서 물을 부어서 이렇게 용해를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추출이 이렇게 됐는데, 나의 삶은 이 커피잔 속에, 나만의 커피잔 속에 어떻게 녹아서 어떤 성분이 녹아서 담겨져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일터, 나의 직업, 뭐 나의 달란트 모든 것을 다 해서 찬양사역자는 찬양사역자대로 뭐 택시 운전하신다면 택시 운전대로 예, 학생이면 학생대로 그걸 잘 녹여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신다면 교회 카페가 어렵고 카페 교회가 어렵더라도 사람을 낳는 영혼의 바리스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제 도전을 드리려고요. 예,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한번 하는데 아까 그 물 한 잔이라는 곡 있잖아요. 구전도사 2.5집에 있습니다. 예,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님을 위해 마시고 밥을 한 술 떠넣어도 주님을 위해 먹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을 위해 걸으며 단 한 번의 숨도 주님을 위해 쉬고 싶다라는 고백을 우리 이 번개탕 가족분들이 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가지만 이 거룩한 영적 부담을 우리가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낸다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커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 살아가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짧은 일부러 짧게 했어요.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 맥락은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부분은 또 이렇게 댓글에 답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우리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 사실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게 커피인데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과 저는 어느새 저희가 6, 7년이 넘었네요. 그랬어. 예. 번개탄을 아무도 모를 때 알게 돼서 한번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준 것도 없는데 기억나실려나 모르지만 네. 저희 번개탄 라디오 방송할 땐 사실 저희가 뭐 선물이나 협찬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초로 저희한테 늘 원두 또 커피를 선물해 주실 때 매번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준 게 없어서 네. 해줄 게 없어서 그 말이 그때는 근데 저희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번개탄도 앞으로 장로님이나 많은 분들에게 사실 해줄 건 없고 해드린 건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가족으로 가지면 좋겠다라는 아멘.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우리 잘 살아냅시다. 주님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